파이어 여러분, 허터 파이어! 자,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아주 너무너무나도 신기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제보를 받았냐? 지금이 9월이잖아요. 이 9월이 되면요, 꽃게 해루질 시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많은 우리나라의 해루질러분들이 꽃게를 잡으려고 어디로 가냐? 바로 서해로 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매년마다 꽃게 해루질을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서해로 가서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제보가 들어온 게 뭐냐? 바로 제가 사는 동해안에서도 꽃게가 해루질로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 5년 동안 이 근방에서 해루질을 하면서 안 가본 포인트가 없는데 전 단 한 번도 꽃게를 본 적이 없... 껴들지마 내 채널이야. 단 한 번도 저는 꽃게를 해루질로 본 적이 없거든요. 꽃게를 본 적이... 동... 절지마. 갑자기 들어와서 방해해가지고 여러분 채널 뺏기가 봐 두려워가지고 절절절 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자, 이 삼촌이 배를 타시잖아요. 거기서 가끔씩 꽃게가 걸리는데 정말 그 긴 그물을 놔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낱마리로 걸릴 때가 있고 아예 안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도보권에 그냥 정말 많대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어떤 웅덩이 같은 곳에 좀 갇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을 하러 가보고 만약에 갔을 때 먹을 만한 사이즈의 꽃게가 나온다면 바로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야, 은혜야. 하지 말고 나와! 마, 니 때문에 내 채널 망하게 생! 나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그건 맞아요. 갈게요. 자, 여러분, 저는 제보를 받은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서해 아니고요, 동해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해루질 도보권에 꽃게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그 제보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보를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버분 바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속초 주민 이웃주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빵디TV입니다. 이제 둘이 부부가 됐습니다. 원래 저번에 찍었을 때는 연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승모를 제가 저번에 애칭을 하나 알려줬어요. 원래 애칭이 뭐였죠? 그냥 신랑?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승모가 또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승모근이 발달돼서 모근이로 저희 결정을 했거든요. 모근이라고 부르나요? 모근이로 부르고 아 진짜로 부르고 있어? 아, 기분 참 좋네. 한 커플 제가 망쳐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제보를 받았어? 팬분이 이쪽 놀러 왔는데 꽃게가 나온다 이래서 장난인 줄 알고 왔지. 잡은 거 있어? 저기 너 어? 진짜로? 우와, 진짜 꽃게 여기서 잡은 거야? 수현 씨가 산 거 아니야? 진짜 앞에서. 아니 여러분 여기 보시 보시면요, 지금 지형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지형이 아니라 닫혀 있는 지형이에요. 여기 있다고? 앞에? 요 앞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자고 있어요. 빨리 가자.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근아, 여기 맛있는 거 있다. 어, 뭐야? 저번에 저희 둘이 같이 군소 먹었었거든요. 맛있었어요. 어, 그때 진짜 영상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이후로 계속 군소 먹어달라 그래. 아니 여기에 있다고? 이런 데 있어?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서해에도 이렇게 있진 않아. 아, 진짜로. 진짜 미안한데 지금 눈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겠어요. 아, 진짜 초코만 살았나. 오! 꽃게다! 꽃게 있어! 진짜 있어! 자, 여러분 저기 꽃게 있습니다. 레알 꽃게네? 진짜 꽃게예요. 돌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승모야 쳐줄 수 있어? 집게로? 하나 둘 셋. 아! 어디 갔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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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입니다. 여러분 진짜 꼭이에요. 우와 진짜 미쳤네. 사이즈는 작아요. 금지체장인데 금지체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6.4cm가 넘어야 됩니다. 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우와 레알 꽃게네 진짜로. 우와 숙회입니다 숙회. 그리고 요거 잡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금어기 때 잡으면 안 되고 금지체장 잡으면 안 되고 암컷일 경우 외포란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잡으시면 문제가 됩니다. 돌기랑 헷갈리신 경우가 있는데 꽃게는 좀 특이하게 여기 끝에 보시면 삐죽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양옆이 삐죽하게 나와 있습니다. 꽃게 맞습니다 여러분. 와 얘는 작아서 일단 방생해 줄게요. 우와 미쳤네. 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제보자분 내 구독자 아니신가 보네. 사원행. 와 누나 대박이다 이거. 이제 믿지? 어 또 더 있어? 많아? 야 저기 우와. 아니, 사이즈가 근데 저것도 금지체장이긴 한데 많아요. 물고기도 엄청 많네. 이게 다 뱅에돈 새끼예요. 아 진짜로? 자 저기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가 들어왔어. 아까보다 좀 더 크다. 우와 진짜 꽃게야. 근데 이것도 금지체장이야. 자 얘도 방생해 줄게요. 저거 뱅에돈 맞아? 뱅에돈 맞아요. 한번 잡아볼까? 잡았다. 들채신이다 내가. 들신 두 마리. 우와 진짜 뱅에네. 여러분 이게 뱅에돔이라고 크면요 최고급 횟감입니다. 뱅에돔 두 가지 있지. 긴꼬리 뱅에돔이랑 그냥 뱅에돔. 그치. 뭘로 구분해? 빵대유나 지식 볼게요. 여기 아가미 부분에 검은 띠가 있으면은 긴꼬리, 검은 띠가 없으면 일반 뱅에돔. 아 얘는 보면 검은 띠가 없으니까 일반 뱅에돔인 것 같습니다. 저 머리 가자. 와 대박. 아니 개체수가 엄청 많네. 조금 안으로 들어가보자. 얘 건너올 수 있어? 재밌는 거 보여줘도 좋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옆에 또 있어. 와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여러분 혹시 동해에서 이렇게 꽃게 잡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와 꽃게 또 있어.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이거 한번 잡아보자 꽃게. 형님, 저기도 있어요. 아 쟤도 진짜 작다. 얘 한번 잡아볼게. 와 여러분 이게 누가 푼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얘네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 지금 보세요 너무 활발하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알면은 금지체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냥 잡아서 먹을 거란 말이야. 와 얘 크다. 우와 얘 무조건 잡아야 돼. 승모야 이거 툭 잡아. 예스. 오 얘는 우와 얘는 여러분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암캔지. 오 야야야야야 팔 잘린다. 우와 잠깐만 나 물릴 것 같아. 잠시만 됐어 미안해. 너 다리 하나 부러졌다 저거. 자 이 끝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 다리가 헤엄칠 때 쓰는 다리예요. 오케이 숙회. 근데 암캐랑 숙회랑 어떻게 구분해? 여기 배 쪽이 뾰족하잖아. 지금 약간 로추 같잖아. 근데 반원이 그려져 있어 암컷은. 우와 얘는 우선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꽃지 열어. 들어가라. 자 빵류나가 잡았던 것보다 큽니다. 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 진짜 페루지를 여기서 5년 하면서 저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와 이거는 너무 흥분된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 공원 산책하다가 햄스터 보는 거랑 똑같아요. 저기도 개 있다. 아 쟤도 가네. 쟤는 작다. 풀 사이에도 있다. 오 나쁘지 않은데? 한번 잡아보자. 아 이게 혼자 나 걔가 이렇게 육지로 걸어간 거 처음 봤어. 이거 아야야야야야 야 이래기야. 우와 오, 예빵 좋지? 오 예빵 좋다. 예 이거 한번 챙겨보자. 어떻게 들어가라 닫아버려. 아이 너무 신난다. 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서해까지 가는 기름값 10만원 아낀 거야. 개꿀 사꿀 리발꿀이지 이거. 여기 완전 개노다지네. 잘 찾아보면 사이사이에 있어 이런 풀 사이에. 쟤도 크다. 와 저기 보이시죠. 오야 승모야. 야 승모야 괜찮아? 오 아니야. 시원하다. 아니 승모 안 다쳤어? 괜찮아요. 보험처리돼요. 아니 여기 발 다쳤어. 카메라 잠수시킨 거 아니야? 자꾸 돌아가냐? 나 봐봐 얘가 옆으로 가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았지. 지금 쳐줘. 어 그렇지 그렇지. 야 제일 커 제일 커. 승모 어디서 넘어왔어? 야, 거기로 안 가게. 형님 일로 가시면 돼요. 어디? 가운데로. 개구라치지 마 이렇게. 와 얘 제일 큰 거 같은데? 물려라. 안 돼. 어 너네 뭐야 룽가룽가 하니 벌써? 번식해라. 들어가. 오케이. 와 대박. 안 닿. 여기가. 와 재밌는 거 보여줄 뻔했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이거는 특종감 아니야 진짜? 야 근데 이거 이상기후라서 좀 안타까워요. 이 앞에도 있고 지금 저 앞에도 있고. 와 진짜 개체수 보세요. 와 이거 돌기 아닙니다. 다 꽃게입니다. 어떻게 꽃게가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서해에서 꽃게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노다지로 있는 건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얘는 일로 와 이래 애기야. 그걸 맨손으로 잡아? 우와 얘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금지체장일 거야. 얘는 방생하겠습니다. 가. 오야 어유 개빠르게 정떨어지게.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 지금 땅 파고 바로 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제가 엉덩이 한번 쳐볼게요. 자 바로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꽃게가 바닥에도 많이 숨어 있고 돌개도 이런 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개체수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금지체장 될 것 같은 큰 놈들 한번 노려볼게요. 여기가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외양 물 들어오는 데거든. 여기가 그나마 좀 크겠네. 자 이 주변에서 꽃게 큰 걸 한번 찾아볼게요. 꽃게 그냥 사드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이 꽃게를 잡을 때는 거의 서해에서 어업을 하거든요. 와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게. 와 얘는 사이즈가 엄청 나쁘진 않네. 아 말랑이다. 자 이게 지금 꽃게라고 하는데 등을 눌러볼게요 살살. 자 말랑말랑하죠. 이 말랑말랑한 게 탈피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굳혀지는 과정이라서 얘는 금지체장이기도 하고 놔줄게요. 근데 이 홋게가 비싸고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얘 금지체장 넘었으면 바로 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우선은 먹을만한 녀석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일단 없지. 오야야야 승마. 아우 야 진짜 재밌을 뻔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한약 지워 매기. 아니 베이비 준비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승마 아마존에 한번 가서 전기 좀 빨아야겠는데. 무태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우와 삼점꽃게. 이거는 여러분 거문도에서 제가 잡아봤는데 이게 삼점꽃게라고 정확한 명칭이 또 따로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아 삼점박 있고 아 외눈 아 삼박자 아 씨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는 금지체장이 없어. 얘는 무조건 잡아야 돼. 왜? 먹어야 되거든요. 오, 오 두 마리다. 그거 한 마리 잡아. 잡았어. 잡았어? 누나 잡았는데 내가 못 잡으면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아 여기 안돼 아 얘 외포란이다. 어 여기도 있다. 우와 여기 아니 여러분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데. 얘는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외포란. 이게 외포란이요 지금 알을 찾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모든 꽃게 돌게도 그렇고 방생을 해야 됩니다. 자 얘는 방생해 줄게요.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가줘. 물에 담가줘. 오케이 오케이 잘가. 잠깐만 내가 잡은 거 보자. 자 얘는 한번 외포란인지 보겠습니다. 어 얘 수컷이다. 자 오케이 얘는 챙겨가도록 할게요. 또 있어? 3점이야? 3점 슛. 잡았어? 야 어디냐. 아 숨었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3점 그 꽃게? 걔는 뜨거운 물에만 나와? 어 걔도 원래 여기서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왔어. 여기서 여러분 요 정도 사이즈의 걔는 돌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아 진짜 희한하네. 자 여러분 지금 저
저희가 혹시 몰라서 금지창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는데 초코머핀 일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보 아주 정확하게 적혀있네요. 전박이 꽃게. 제가 아까 뭐 삼박자 이지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러분. 전박이 꽃게였습니다. 제가 보면요 금어기 없고 여기 보니까 속초에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자 이 녀석은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박이 꽃게 좀 챙겨가야겠어.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모래에 엄청 숨어있네. 모래 밑에 그냥 탕탕 두 번 하면 숨어버리잖아. 방금 좋았어. 순발력 좋았어. 애기만 가지면 되겠어. 왜? 아니야. 안 넘어졌어? 아 넘어질 뻔했어? 아깝다. 여기가 전박이 꽃게 존인가 봐. 왜? 전박이야? 오 잡았다. 뭐야? 사이즈 작은 거 보니까 전박이 같은데? 오케이 전박이. 전박이 나이스. 승모 좋았어. 오 잡아. 하나 둘 셋. 가라. 나이스. 와. 어, 여기도 있는 거 어디? 이거. 과연. 오. 좁아. 오 어디서? 우와. 오 크다. 전박이. 승모야 잡아줘. 라사. 승모. 못 잡았지? 아 어디가? 잠깐만 내가 밑에서 뜰게. 살짝 들어주면 오케이. 자 일단 외포란 아니고요 전박이여라 제발. 단단단단단단 다라라라라라 전박이. 예스. 나 이거 이제 볼 줄 알 것 같아요. 아까 넘어지고 나서 눈이 뜨인 것 같아요. 지금 금지체장을 한번 확인해볼까? 자 여러분 저희가 정확한 금지체장을 위해서 줄자 빵디유나 검췄습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제일 큰 놈 한 마리 딱 재잖아?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방생하면 돼. 와 그렇지? 와 크다. 아 큰데? 털어. 자 얘는 된다. 어 된다. 안 되지 6이잖아. 6.4여야 되는데. 아, 아. 자 여러분 6입니다 6. 아 아이고 안녕. 다 놔줘야 돼. 일어나시 방생. 잠깐만 비싼 애들 많아. 어 얘가 크다. 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 이거 한번 잡아줘. 오! 오! 다 6cm야. 안녕. 자,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좀 미달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는 우선 다 방생할게요. 방생하겠습니다. 자, 싹 방생할게요. 잘 가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삼정 꽃게들을 챙겨볼게요. 들어가라. 오케이. 자 이제 다시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 승모야 아니 어디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런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이게 아까 넘어진 사람만 볼 수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삼정꽃게는 여기만 있어 맞지? 저희가 맞아요. 아까 있었던 그 뒤에 막 풀 많고 이런 포인트에는 삼정꽃게 한 마리도 없었지? 거기는 없었어. 야 이것도 희한해. 이 작은 데서도 자기 터전에 알맞은 곳에 찾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와 이거 봐봐 이것도 지금 꽃게 새끼야. 잡아볼까? 이만한 사이즈가 여기 있는 게 이게 진짜 번식을 한 건지. 오, 뭐야 얘는? 다른 게 있다. 어 얘 돌개야. 우와 이거 보이지? 진짜 작다. 잡으면 으스러질 것 같은데? 아니야 딱딱해. 물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졸라 아파. 와 이거 봐봐. 와. 아, 봐. 이게 진짜 돌개. 이것도 새끼긴 해. 그래 이 돌개가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이상한 거예요 여기. 우리 안 본 데를 한번 가볼게요. 와 그래도 뭐가 나오긴 나오네. 아니 뭐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진짜 신기한 거야. 와 그래요? 너무 신기해 진짜. 말이 안 돼. 야 이쪽에 좀 있을 것 같은데. 크다 고기. 역시 외항에 오면 큰 거 하나 있을 것 같았어. 잡았어. 아 모르겠네.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조심해. 야 잠깐. 다리가 짧아서 안다. 핸드폰 조심해. 아니 다리가 무슨 일이야 그게. 두 손 써. 그렇게 해서 엑소시스트 마냥 기어 옆으로. 고개 뒤로 젖혀. 그렇지 기어 이제 옆으로. 알았어. 아 안 되긴 하겠다. 그리고 이거 말란 게예요. 한번 만져봐. 살짝 만져봐. 바로 터질 것 같아. 그만. 아, 만져봐. 알아서 만져봐. 가서 굳어라.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여행 오셨다가 금지체장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왔을 때 이런 지식을 좀 알아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면은 이제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순간만큼은 저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돌개인데 너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무늬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무늬가 아니거든요. 못 잡았어요. 색깔이 분홍빛이 엄청 띄어요. 아까 이쪽에 어? 오오오 이게 색깔이 너무 특이해. 핑크색이야. 일단 배가 분홍색이고요. 지금 여기 집게에 점이 이렇게 자다다닥 있잖아요. 돌개 이렇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어떤 게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개 같은데 되게 특이해요. 처음 보는 종류입니다. 와 여기 뭐야 누나? 나도 모르지. 아, 여기 뭐야 진짜로. 자 일단 지금은 꽃게는 엄청 큰 게 없는 것 같아서 전박이 꽃게 위주로 한번 잡아볼게요. 삼정 꽃게 딱 한 마리만 잡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누나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 줘 먹어. 알찬데? 먹어봐.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초베르. 잘못 먹으면 비브리오 폐증 걸려서 뒤져요 여러분. 삼정꽃게야 어디니? 한 마리만 나와 제발. 야 해삼 크다. 빨리 잡아. 엄청 빠르잖아 얘네. 우와 겁나 빠르다. 또 있어? 오오 좋아 저한테 야
이하가 개인가? 아니야 포라냐. 얘 계속 여기 굴곡에서만 놀고 있거든. 맞죠? 거봐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지금 삼천곡개 개 찾아봤는데 더 이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 모래속에 숨어 있어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빼고 포라 나나 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조가입니다. 다섯 마리 잡았고요. 한 마리도 포란을 하지 않은 녀석들이고 다 수컷으로 알고 있거든요. 잡을 때 보니까 자 요 녀석들 가져가서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빵디 누나랑 모근이가 너무 감사하게도 요거 이제 다 주신다 해가지고 누나랑 모근이 뭐 먹게? 저희 그냥 숟가락 빨고 있을게요. 굽는 거지 뭐. 가져가 가져가. 나 아직 나락 가고 싶지 않아. 원래 항상 잘 뺏어가가지고 가. 해빵디 구독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번에 군소 영상으로 농담이고 여러분 해빵디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시면요 군소 먹는답니다. 한 번 더 가능해? 가능하죠. 구독자 몇 명 들어가면 가능하니? 100명? 100포를 크게 가져요. 120명? 200명? 군소 영상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네는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박이 꽃게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꽃게랑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꽃게의 특징이 돌게와는 다르게 돌게는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있는데 양옆에 이렇게 삐죽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삐죽하냐면요 살짝만 찔러봐. 장난 안 칠게. 싫어. 장난 안 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보여 아픈 게. 아니 진짜 한번 만져봐. 장난 안 칠게. 장난 아니지? 아 진짜 리액션 여기 보고 제대로 똑바로 안 해. 다시 만져. 나 이제 강압적으로 하기로 했어. 만져. 리액션 바로 해. 엑스런트. 자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와 미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 저는 그렇게 개체수가 많을 줄은 몰랐고 그리고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은혜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은혜야 너 그냥 꽃게가 동해에서 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신기하지 않지. 아니 개신기하다. 어떻게 동해까지 넘어왔어 이렇게 해서. 넘어왔나? 아니면 육지를 해가지고 넘어왔나? 나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지. 너는 내 옆에서 계속 이제 보고 있게 했으니까. 내 옆에서 아니고 손 빼! 주머니 손 빼! 그렇지. 아니 너 지금 설마 너 지금 은둥이 분들한테 한 거 아니야? 카메라에 대고 했다는 거는 여러분 은둥이 분들 아니 너는 곰팡이 카메라 분들. 뒤에 너 저 여기 있었어요. 은둥이 분들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은둥이 전부 다 탈퇴하시고 곰팡이로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고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 전박이 꽃게까지 나온 겁니다. 이 전박이 꽃게를 제가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잡아봤냐? 거문도에서 저는 잡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남쪽에 좀 손이 따뜻한 곳에서 산 녀석들인데 얘네가 지금 동해안 전방에서 잡 거예요. 칠봉국도 전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유튜브 촬영으로서는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겠지만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박의 고개들로 오늘 뭘 먹을 거냐. 오늘 아주 특별한 걸 해볼 겁니다. 제가 무려 바야흐로 4년 전에 허터팡 영상 초창기에 시작할 때 제가 꽃게를 잡아가지고 어떤 요리를 했었는데 그게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처먹는다니까. 그렇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몇 년간 계속 얘기해왔던 요리를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냥 먹는 거잖아. 그 라삭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게를 그냥 처먹고 몸이 탱탱 부어 비브리오 배열증에 걸릴 것입니다. 오늘 먹어볼까? 누구를 먹어볼까? 네가 좋겠군. 지금 영상을 스킵하셨던 분들께는 이게 튀겨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시겠지만 생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향긋한 비브리오 배열증 냄새가 나네요. 라삭? 초벌! 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씹어 먹으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리는 제가 항상 오늘 뭐 해 먹겠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들의 배랑 등값을 분리를 해줄 거예요. 남자 보통 개를 보고는 수컷 암컷이라고 표현을 한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강아지를 약간 의인화 시키잖아. 쌍마이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예요. 암컷이라고 잘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암컷 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마인드 차이 같아 조금. 맞지? 응. 근데 너는 이 개에 대해서 지금 무슨 마인드를 탑재를 해가지고 남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도 저걸...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여러분. 헌터 파이어 용아의 아들로. 아 당죠. 아닙니다 여러분. 애를 여러분들 가면서까지 여러분들 여행 오시면 되게 먹으시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감정이 휩쓸려서 하시면은 진짜 롭됩니다. 배가 터져라. 아니 흘러 넘쳐. 아니 그래도 내가 거기서 더 많은 이 개를 봤어. 근데 외포란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거는 다 놔줬어. 그치 걔도 얘도 누군가의 아들로. 야
얘네가 알아보냐 서로? 네 내 자식이구나 하고 알아보면 어떡해. 안 알아봐. 그냥 개 쳐먹어. 얘 탈피하고 있을 때 아빠가 보자. 아빠 그냥 얘 잡아먹어. 그 아들은 아빠를 위해서 배가 고프시구나 하면서 포자여가지고 거를 뜯어 먹으십시오. 그만해 씨X놈아. 자 우선 누군가의 아들인 남자 개의 배를 깝니다. 자 이렇게 까면요 이 성배 껍데기거든요. 자 요거를 까고 이 사이를 보시면요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거를 살짝 벌려주면은 와 죽이지. 응. 뭐? 죽인다고? 너 방금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죽였다고. 아들 죽였다고. 죽였다고. 아니 죄송합니다. 죽이지 너무 아, 마시겠지라고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죽이지라고 했잖아 네가. 죽였잖아.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은혜가 두뇌 회전과 이 순발력이 좋아졌어요. 죽이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더러운 부분 뭐예요? 바로 라가미입니다. 자 라가미를 싹 제거를 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 끝입니다 손질. 자 여기서 반으로만 라삭 사무라이. 자 그리고 요 집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돌게라면은 이거를 절대 먹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돌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돌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꽃게 같은 경우는요 등값이 굉장히 연해가지고 튀겨서 먹거나 하면은 그냥 아슬아슬 아슬아슬 씹혀버립니다. 하지만 돌게 같은 경우는 튀겨도 진짜 씹히지 않습니다. 이가 부서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꽃게가 좀 더 값어치가 있고 더 맛이 있습니다. 이 전박의 꽃게도 꽃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 등값을 만지고 있을 때 요렇게 들어갈 만큼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어떤 요리를 해도 정말 맛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녀석들 싹 다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보고 라삭라삭 해줘. 라삭라삭 타임. 봐 죽이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손질해 줬습니다. 자 이제 요건 잠깐 짜져주고 도마 아 여기 첫 번째 재료 티긋으로 하나 둘 셋 버터. 그러면은 서울 우유 버터를 치우스로 하나 둘 셋 처추 자 내가 해볼게. 너가 한번 내봐 문제. 미음으로. 너 계속 보고 있는 게 어딨어. 오케이 안 보고 해볼게. 진짜 머물러. 버터 꺼내. 버터를 라싸 탱가 꼬르동. 버터 하나 쏘는데 진짜 유난해. 자 그럼 이제 이 버터를 루라리랜 팅 팅! 깽! 팅! 깽! 알았어 알았어 너가 이겼어. 깽! 너가 이겼다니까 계속 깽 하면 안 되지. 너가 이겼어. 이거 찍어줘. 깽! 자 이 너가 계속 할 거야. 아 진짜 론나 깽깽거리게 만들고 싶다. 그냥 평생 깽깽거리면서 살게 만들고 싶네. 자 이거 아니 잠깐만 너를 못 믿으니까. 아 잠깐만 아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분명히 너한테 졌다고 했는데 너는 왜 계속 더 나를 자극을 했지? 네 표정만 봐도 알아. 뭘 아는데? 야 하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난 진짜 이번에 다 걸고 한번... 다 걸고 어 진짜 진짜 해봐. 일단 이거 불을 먼저 지피자. 띵 띠딩 띵 육 육 은혜야 육 육 육 육 깽 볼깽. 다행. 육갱 볼갱은 아니지. 육만 볼갱은 이해. 육갱 볼트도 이해. 육갱 볼갱은 아니지. 두 번에 나와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아 진짜 이건 세다. 이건 진짜 인정.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터를 여기 들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띵. 나 할 줄 알았어 내가. 자 이제 요거를 녹여줍니다. 럭삭 럭삭. 너 이런 유행 없지? 미꾸리 미꾸리 뭐라고? 미꾸리 미꾸리. 와, 이거 내가 들었던 것 중 제일 녹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녹았으면은 자 여기다가 들어가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럴탕을 살짝 넣어주고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마진다늘. 마진다늘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넣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초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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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여기서 이 녀석들을 비벼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로 대략 한 20분 정도 푹 재워줄게요. 자장 자장 우리 순 남자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자, 여러분 이렇게 20분 정도 다 재워졌으면 오늘 이 녀석을 넣을 요리를 한 녀석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장 자장 우리 프레이. 야 부시겠어. 자, 제가 했던 요리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 바로 꽃게 가릭 버터 에어프라이였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제가 그 요리를 하고 나서 향후 한 3-4년 정도를 가장 맛있었던 게 뭐야 하면 항상 이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정말 기억에 맴돌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한 번 더 만들어봐야지 한 번 더 만들어봐야지 했는데 딱 지금 생각이 나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에어프라이팬에다가 껍데기 살코기 이런 식으로 싹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다 깔았으면 마무리로 자 이거를 하나씩 버터에 절여주는 거예요.
예스. 자 이제 에어프라이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온도는 한 180도. 그래서 한 15분 정도 하면은 싹 익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로 파이어. 10분만 해도 익을 것 같은데? 곰팡이 분들한테 한. 아 너가 뒤에 있자. 아니 너... 나는 뒤에 없었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여러분 다 됐습니다. 열어버려. 와. 예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려 4년 전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고기 에어프라이 버터 갈릭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거? 젓가락으로. 약간 이거 손으로 먹어야 좀 그 맛이야. 저번에도 손으로 먹었어. 잠시만요. 이거는 아니, 약간 한 7년째 사귄 권태기온 애인 느낌이었어 방금. 우리 8년 차니까 넘었잖아. 뭐라고? 넌 7년 차를 예를 들었다. 8년 차는 이렇다. 아 그렇지. 7년까지만 만났어요. 결혼도? 예, 아기는 낳았어요. 저출산 문제니까.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너무 떨리고요. 굉장히 좀 설레요. 옛 추억이 생각나네요. 그 어머니 집에서 막 혼자 네 여러분에서 말 엄청 느리겠죠.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라고 엄청 드리게 했습니다. 거의 나였네. 나도 빨라지나? 너 지금 많이 빨라졌지. 내가 계속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계속 빨라질 수가 있는 거야. 한번 해봐. 계속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아 이건 좀 일부러 한 게 티나가지고 재미가 좀 감가됐어. 뭔지 알지? 너도 지금 살짝 발차주로 조금 잡힌 게 무슨 뜻이냐면 전곡에 찔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맞는데? 그럼 넌 제대로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빠르게 말하겠어. 이건 진짜였어. 떨립니다 여러분. 먹어볼게요. 초베르. 이거냐? 아이고 진짜 이거 속주에 장사해야 되니까 컵에다가 넣어가지고 맥주랑 같이 파는 거지. 옛날에 콜팝 유행 갔잖아. 어. 우리는 대맥 좋다 맞지? 어. 보셨어요 여러분? 8년짜 리액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1년짜 리액션 한번 가볼게요. 그 대맥 좋다 은혜야. 어 여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와 이거는 은혜야. 겁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 집게도 은혜야. 그냥 먹을 수 있어. 가장 큰 집게예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초베라. 우와 와 이거는 진짜 잠깐만 은혜 이거 한번 찍어줘봐. 방금 제가 떨궜던 다리들이거든요 이거? 요것도 그냥 야 은혜야 너 이건 먹어야 돼. 거기서 먹어봐. 쭈룩쭈룩 진짜 맛있지? 응. 이것도 먹어봐. 쭈룩쭈룩 카메라 한 번씩 먹어. 이게 예전 이게 많이 성장했구만. 근데 진짜 진심으로 어떤 맛인 것 같아? 맛있어. 단짠단짠 느낌. 제가 안 먹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저번에. 바로 등딱지입니다. 요 안에 내장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은혜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은혜는 걔 내장을 좋아해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녹진해. 그 눈이 있잖아. 없어졌어. 내장을 다 먹었잖아. 하하하하하. 한 거 줄게. 한 입에 먹어봐. 내장을 그냥 뭉쳐가지고 약간 튀겨진 듯한 그런 느낌 플러스 버터와 갈릭 향이 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계속 추억을 회상해가지고 4년 전에 정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또 뭐가 가장 맛있었어 하면은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음식을 또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한 번만 해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도 재밌는 영상들 많이 있을까요?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도 빵이요. 빵이요 한번 하자 은혜. 하나 둘 셋. 빵이요. 진짜 귀여운 척하네. 어? 너 확대하지 마.